안녕하세요. 구워도 볶아도 맛있는 돼지고기. 담베이컨 수육도 정말 좋죠.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돼지고기를 1kg 준비해 주세요. 목살, 삼겹살 다 괜찮고요. 저는 오늘 목살과 삼겹에 비해서 가격이 살짝 저렴한 앞다리를 준비했어요. 앞다리나 뒷다리살도 훌륭한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후추를 뿌려서 잠깐 재워놓을게요. 그동안 들어갈 야채를 준비할게요. 양파 1개인데요. 양파의 껍질에는 혈관과 혈압에 좋은 퀘르세틴 성분이 많아요. 껍질째 오래 끓이셔도 날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볶음 요리할 때는 껍질 잘 못 쓰잖아요. 오늘처럼 국물 요리할 때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사용할게요. 대파도 한 대 준비합니다. 큼직하게 이렇게 한 4등분 정도 할까요? 큼직하게 썰어주시고요. 통마늘 7-8쪽 정도 준비해주세요. 월계수잎 두세 장 준비해 주시는데요. 집에 월계수잎이 없으면 고기 살 때 월계수잎 좀 주세요 하면은 서비스로 다 주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냄비에 고기를 넣고 물을 넣을 거예요. 고기에 비해서 냄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죠? 수육은 물과 시간을 충분히 잡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준비한 1kg의 고기면 물을 2리터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은 넉넉하게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넣고 저희가 앞에서 준비했던 그 대파와 양파 그리고 통마늘도 넣어주시고요. 향신료죠. 월계수잎도 띄워줍니다. 맛술을 4스푼 넣어서 잡내를 날려주시는데요. 맛술이 없으면 소주 같은 거 사용하셔도 돼요. 굴소스 3스푼 넣어주시고요. 된장도 2스푼 들어갑니다. 된장은 집된장, 시판된장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알커피를 1스푼 넣어주세요. 커피가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면서 굉장히 고기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뚜껑을 연체로 먼저 한 소끔 끓일게요. 한번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안에 있는 된장도 풀어줄 겸 해서 한번 잘 저어주세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서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아들었나 한번 확인해주세요. 이때 국물이 너무 조금 남아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조금 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30분 정도 더 끓여줄게요. 자, 이제 확인할게요. 고기 색깔 너무 예쁘고요. 국물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쉽게 쑥쑥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두툼하게 썰어줄게요. 먹기 좋게 접시에 담아두면 끝입니다. 어떠세요? 수육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 않죠? 맛있게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